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물 하나하나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바라보아야 보다 바람직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미술사 공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작품이나 작가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시대 흐름 속에서 그 작품과 작가가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를 알아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카소의 유명한 작품 아비뇽의 처녀들을 예로 들어봅시다. 1907년에 그려진 이 그림은 미술사 최초의 입체주의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작품 속 여인들의 인체는 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면과 면들이 뒤섞여 있어 하나의 화면에 여러 시점들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배경이 되는 공간은 물론 아래쪽에 그려진 사과들 역시 시점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마스크가 사용되었다는 것도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정보입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요소들은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미술사적 의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 요소들만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먼저 피카소가 활동했던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파리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미술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알아야 합니다. 파리 오르스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작품들이 이 시기에 제작된 것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세기 중반 폐쇄적인 아카데미 미술 권력에 대항하는 여러 움직임들이 일어났습니다. 미술가들은 아카데미의 전통에서 벗어난 주제를 선택했고 사물로부터 색채를 해방시켰고 시시각각 변하는 빛을 캔버스에 담았으며 하나의 시점에 고정된 원근법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색과 면으로 구성된 회화적 공간을 발견하기 위해 대상을 단순화시킵니다. 결국 화가들의 이러한 시도는 본다는 것과 그린다는 것을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문명에서 벗어나 때묻지 않은 미지의 세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화가들도 나타납니다. 피카소가 아비뇽의 처녀들을 완성하던 당시 유럽 미술계에서 일어난 여러 미술현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유색으로부터 벗어난 색채의 자유, 원근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회화적 공간의 발견, 빛과 색 그 자체를 담으려는 시도, 본다는 것과 그린다는 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정, 새로운 문명으로의 관심. 아비뇽의 처녀들에는 미술가들의 이러한 시도들이 집약되어 나타납니다. 이렇게 아비뇽의 처녀들에 결집된 다양한 요소들을 확인했다면 그 이후에 미술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피카소는 브라크와 함께 대상의 형태를 해체시킨 큐비즘을 전개해 나갔고 칸딘스키를 비롯해 또 다른 화가들은 대상성이 사라진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형태가 사라진 미술을 추상미술이라고 부릅니다. 피카소의 작품 아비뇽의 처녀들에는 전통 미술에 반해 나타난 다양한 시도들이 집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성이 사라진 추상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미술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은 한 작품의 미술사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하나의 예시였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무도 보고 숲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작품을 충실하게 관찰하고 그 작품과 관계된 사회 현상과 미술사의 흐름들을 함께 읽어간다면 미술사 공부가 훨씬 더 흥미로울 것입니다.